준결승의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선수들에게는 분명히 큰 동기가 될 겁니다. 광운대. 광운대 뚫어냈어요. 원터치 이후에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올라갔어! 골! 첫 번째 선제득점의 주인공 김동현입니다. 네, 광운대가 동기부여를 말하자마자 이 동기부여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아, 김동현 선수의 헤더골이 인상적인데요. 김동수 선수의 크로스였나요? 정확했습니다. 가슴 트래핑 이후에 빠르게 올려준 공, 예술 같은 궤적으로 김동현이 1대0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광운대가 스코어 1대0으로 먼저 리드합니다. 스코어가 1대0입니다만 아직까지 남은 시간은 70분. 동국대 입장에서는 김진엽의 코너킥, 코너킥 날카롭게 휘어져 갑니다. 헤더! 골! 하지성! 하지성의 빛나는 머리를 확인합니다. 아, 이렇게 스코어 1대1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동국대입니다. 자, 다득점 골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말씀드리자마자 동국대 이렇게는 집에 가지 않겠다라는 결의를 보여줬습니다. 하지성의 골로 스코어 1대1 다시 한번 동점 상황. 경기는 이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